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교육문화분과 의제를 발표할 영역교사 이금천입니다. 의제는 지역네트워크 기반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. 이것이 저희 교육문화분과가 제출하는 의제입니다.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, 그리고 또 최근에 협치사업 등 민간 가버넌스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. 이 사업들이 내용과 방식이 일맥상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들을 모아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또 두 번째, 마곡개발, 강수문화구리 조성 등 이 강서구에 새롭게 형성된 교육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또 주민들의 복지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강서구의 경험이, 이런 협치, 다양한 협치의 경험들이 처음 문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협치의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것들이 이런 작업들을 훨씬 더 내실 있게 잘 진행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엮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입니다.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시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방대한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이냐,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 목표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 사용할 사람들과 공급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만드는 그리고 활용하는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자.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, 이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거 끌고 갈 TFT가 아주 힘있게 잘 구성돼야 된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발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민간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,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이냐,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TFT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이 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,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, 현재는 초중고 각 두 개씩 여섯 개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초6, 중1, 또 고1, 가장 마을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뭐 1일 4시간 분량의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 뭐 1일 6시간 분량의 사며 참여 프로그램 등을 한번 만들어 보자,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,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단원을 마을과 함께,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거리를 청소년 문화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보자. 또 자역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형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. 또 마을 공동체 많이 있는 손을 써서 예술활동하고 창작활동하는,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마을 공동체 특성을 잘 살려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. 또 통일문화센터와 같이 새롭게 생긴 자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. 이러한 많은 제안과 검토가 있었고 만들어볼만 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이것들을 실제로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은 TFT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TFT는 민간화 협치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기관인데, 민 쪽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, 마을교사, 교육단체, 문화단체, 또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,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, 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협치본권과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
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기본으로 참여하는데 특히 금년에는 혁신교육지구 교사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초중고 교사들이 강소금을 하더라도 20억 원 이상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를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또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강서구의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